아이, 안녕. 와, 보이스 라이브 너무 오랜만이다. 니키예요, 니키. 안녕. 오케이, 빨리빨리 합시다. 밥올 때까지만 하는 거니까. 밥 오면 저밥 먹을 거예요, 여러분. 밥 오기 전까지만 하는 거니까. 네. 새벽 2시인데 밥이야. 오늘 좀 늦게까지 하는 촬영이 있었어서 촬영을 해가지고요. 저녁을 따로 못 먹었는데 그냥 숙소 돌아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. 배가 너무 고파요, 지금. 밥뭐 시켰어? 밥 무슨 오늘 점심에 이제 그 촬영장 옆에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서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이제 대기실에서 다 형이랑 같이 먹었는데 네 야식으로도 소고기를 먹답니다. 사실 무슨 촬영했는지 스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엔진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아니다. 너무 스포할 것 같아. 네. 사실 자주자주 이제 위버스 찾아오고 이제 뭔가 SNS 소통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요새 이제 투어 준비를 하느라 이제 새벽까지 연습하고 네 엔진 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네, 다음날이 되고 그 다음날도 뭐 녹음 연습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엔진분들한테 많이 뭔가 줄수 있는 게 없어서 네 오늘은 좀 잠이 안 와서 그냥 밥 시키고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소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찾아와 봤습니다. 네. 더 준비요? 쉽지 않죠. 사실 저번에 했었을 때보다는 좀 많이 시간이 없기도 하고 많이 부족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우리끼리 진짜 으쌰으쌰 하면서 네, 하고 있고 그만큼 엔진 분들한테 보여드릴 무대가 많다는 거니까 진짜 많이 네 기대해 달라고는 안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아니다 그냥 기대해 주세요. 그냥 기대한 만큼 이제 저희가 실수하거나 그러면은 또 실망이 크다 보니까 많이 기대해 달라는 말은 뭔가 담당하게 하지는 못하는데
잘해내기야. 잘하고 싶어요. 저도. 사실 어젠가 그저껜가 이제 앨범을 내면은 이제 용통 팬사도 있고 막 그런 대면 팬사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 이제 뭐 공부 힘들다 공부 뭐 시험 있다 막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알바 그런 것도 되게 힘들고 막 그렇게 힘내는 한마디를 해달라고 막 그런 엔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약간 엔진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힘을 얻고 이제 뭔가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이제 저희를 보면서 이렇게 힐링하고 막 그런 게 사실 이해가 되는 게 저희도 이제 힘들 때나 막 지치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사실 부담감도 되게 클 때도 있고 그럴 때 항상 뭔가 엔진분들의 반응이나 막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래서 너무 네 항상 감사하다는 말 해주고 싶고 그래요 그냥 저번 투어 때가 생각나는데 뭔가 이제 거의 매일 콘서트를 하면서 정신없이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. 이제 곧 있으면 그렇게 될 테지만 뭔가 그 매니페스토 투어 때가 너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빨리 투어를 돌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네. 이제 해외에 계신 엔진분들도 빨리 뵙고 싶고 뭔가 더 많은 나라에 가서 아직 보지 못했던 엔진분들이랑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더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번 화이트 투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뭔가 고민을 하다가 저번보다 훨씬 잘해야 된다고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끼리도 많이 으쌰으쌰 하면서 진짜 뭔가 요즘에 투어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진짜 아일랜드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뭔가 저희가 연습하고 있는 그 과정들이 뭔가가 아일랜드 때랑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을 때가 좀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뭔가 그 하루에 이제 안무 연습은 무조건 네 5시간 정도 있고 라이브 연습도 있고 그리고 녹음도 있고 그러지만 사실 그 스케줄이 끝나고 나서 저희끼리 모여서 이렇게 뭔가 스스로 이렇게 연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약간
좀 너무 약간 너무 자랑스러웠어요. 사실 뭔가 각자 해야 될 게 있고 각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뭔가 다 같은 이제 목표를 가지고 뭔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에 집중하고 뭔가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진짜 죽기 살기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이게 진짜 아티스트구나 라고 느끼고 있어요. 요새 진짜 잘하고 싶고 잘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네 그만큼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뭔가 그만큼의 성과를 얻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좀 요즘에 다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그래요 그냥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약간 이런 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이거 제가 뭔가 사실 약간 믹스앤맥스 때 그 인터뷰에서 정원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뭔가 열심히 하는 티를 내고 싶지 않은 성격이라서 사실 이런 데서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그냥 좀 어쨌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들 뭐 그런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네 너무 약간 아 내가 뭐라는지 진짜 네 어쨌든 뭔가 하고 싶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엔진분들이 힘들 때 저희한테 힘을 얻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힘들 때가 있고 그럴 때 엔진분들한테 이제 얻는 힘들이 너무 저희한테 좋은 에너지가 되고 저희의 원동력이 되니까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. 뭔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. 그러네. 먹방 ASMR 하는 것 같아. 그거는 좀 나중에 진짜 ASMR 콘텐츠 찍고 싶다. 희승이 형이랑 같이 그거 한 번도 듣고 싶어. 소리 지르는 거.
진짜 재밌어. 그쵸. 용산 멈췄다 왜 이러지? 제가 아마 말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바보인 것 같아요. 그죠? 갈게요. 여러분, 유버스 자주 올게요. 일단, 저번에 그 마지막에 올린 그 오타니 홈런진 영상 있잖아요. 녹음 쉬는 시간에 했었는데, 요즘에 그 게임에 너무 약간 쉬는 시간에 그 잠깐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제이크 형이랑 가끔 진짜 가끔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냥 TMI예요 이건. 야구 콘텐츠 언젠가 나왔으면 좋겠다. 밥 온 것 같아서 이제 곧 있으면 2시니까 엔진분들도 네 얼른 주무시고 그러면 깔끔하게 2시에 끝내는 걸로 할까요? 너무 좋은 말 해주시네. 야, 이런 게 너무 힘이 된다는 거예요, 여러분. 이런 분들만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? 네. 사실 오늘 올린 사진을 전에 올렸을 수도 있는데 그건 눈 감아주세요.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서. 근데 뭔가 옛날 사진, 그러니까 그 앨범 사진 앨범 정리를 하다가 그 사진이 나와서 너무 엔진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었어요. 네. 일단 저는 밥 먹으러 갈게요. 내일도 촬영 있어가지고. 자, 여러분 이제 투어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많이 이제
응원법도 많이 이제 복습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리고 전에 제가 V앱에서 말했던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. 전 진짜 기대하고 있으니까. 사실 엔진 분들이 저희한테 기대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또 기대하고 있어요. 왜냐? 저번에 약속을 했으니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겠죠, 그러면?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. 네. 너무 기대된다. 자, 엔지 여러분. 저는 밥 먹으러 갈게요. 이제 2시니까 얼른 주무시고, 네. 내일 또 위버스 찾아올게요. 생각해보면 뭐야. 이분 만약에 안 일어나면 카메라 감독님한테 말해가지고 잡아달라고 해야 되겠다. LED에 나가는 거. 네, 자, 먼저 여러분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. 잘 자요 여러분. 많이 이제 얼른 주무세요. 잘 자요. 안녕.